반갑습니다. 울산 하심사 주지 도어스입니다. 오늘은 김정욱 씨하고 송지효 씨 또 윤은혜 씨 요 세 분을 한번 가지고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카락. 어. 김정국 씨하고 송지효 씨하고 두 분의 궁합이 95점이 된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먼저 두 분의 궁합을 보게 되면은요, 두 분의 부부궁은 일지에서 벌써 두 분 다 깨져 있다 이래 보이거든요. 그래 부부궁이나 인연궁은 보통 우리가 보면은 일지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생일이겠죠. 일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지에서부터 충해 원진해 기문 천라지망이 이제 극하고 있어서 부부궁으로서는 서로 깨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랫동안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나 팬들 분 입장에서는 실제로 커플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기대감 같은 거, 방송에서 방송의 재미 같은 것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두 분의 궁합이 95점이 아니고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궁합이 95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부부연을 맺는다 그러면은 두 분에서 또 합의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지효 씨 사주를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본다면은요, 근본적으로 이분은 명랑하고 굉장히 침착합니다. 좀 털털한 면도 있고 오버하지 않는 꾸밈 없는 편안함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다 이래 보이거든요. 또 재물에 이런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물은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큰 재산가로서의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래 이제 보여지고요. 이분도 사주에 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도화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요. 미인이고 인기도 좋고 연기하는 데 있어서 사랑도 많이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분은 보통 보면은 여자들이 방송을 하는 걸그룹, 그 다음에 여자 단체로 움직거리는 이런 방송보다도 남자분들과 더불어 방송에 임하시면은 더 큰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분은 48세 신축년 대운에서 재물운이 상당히 좋게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재물적인 면에서 뭐 축적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나누어 쓰는 형국이다. 좋은 일에도 쓰시겠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겠고 또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송지효 씨 사주 자체가 기가 많은 현모양처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래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이분이 만약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살아나가는 데는 가정적이고 가정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주이며 남편에게, 부군 되시는 분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 어떤 남편이 들어오냐, 이분의 남편궁을 이래봤을 적에는 체력 있고 멋진 남자, 이런 남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지. 다음은 윤은혜 씨와 김용국 씨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은혜 씨와도 매스컴에 많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합은 재미로 한번 봐주십사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국 씨의 일간을 보면은 정미일간이에요. 윤은혜 씨는 경호일주가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국 씨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음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윤은혜 씨는 따뜻한 금기운이라고 할까요? 양으로 봅니다. 김종욱 씨는 음이고 윤은혜 씨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래 보거든요. 이제 오행으로 봤을 때 두 분은 같은 성향과 이상형 이런 쪽으로도 여길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의 궁합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는 보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괜찮다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김종욱 씨는 음이고 윤은혜 씨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 점수는 되겠죠. 김종국 씨는 일의 추진함에 있어서 좀 원동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힘이 떨어진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윤은혜 씨는 예상외로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외유 내강,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지만 속에는 상당히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결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궁합을 떠나서 두 분이 결정하는 거죠. 연인관계를 지내든 결혼을 하든 이런 거는 두 분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통 부모가 반대를 하고 싫어를 하고 말리고 이러면은 성사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부모를 위하고 가정을 이제 평화롭게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 마음을 따라주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둘만 좋으면은 말릴 수가 없죠. 요즘은 그런 또 세대고 가끔 또 부모 말을 따르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만은 결론은 결혼 상대자가 누가 되든 간에 본인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결혼함에 있어서 서로의 사주와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지만 어떻게 보면 사주궁합이 찰떡궁합이라 해가지고 백년해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을 한다든지 하다가 막 욱하는 마음 가지고 잘못되다 뭐 끝까지 지금 백년해로를 못 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봅니다. 백년해로를 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의지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근데 반대로 두 분의 궁합이 전혀 안 맞다. 이루어지지 못한 궁합이다. 이래 판단을 하고 궁합을 봤을 적에 이런 분들이 결혼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년 해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궁합도 참 묘하지만 사람들 심리도 참 묘합니다. 안 되는 게 되는 세상이고 되는 게 안 되는 세상이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력, 노력 그런 걸로 사주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팔자는 우리가 고쳐가면서 살아간다 하는데 얼마나 궁합이 나빠도 백년해로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의지라고 서로 이해를 하고 살아가니까 백년해로를 하시는 게 아니겠나.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고치며 살자. 고편적으로 옛날 말씀 있죠. 지심도 지짝이 있다. 그래 말씀을 옛날 분들 좀 많이 해요. 그렇듯이 세 분도 자기 짝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짝을 찾으셔서 진짜 즐겁고 행복한 백년해로를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